야, 베개, 우리 베개다, 우리 베개. 맞아요. 이거 봤어요? 우리 베개. 자, 이제 제 78회 가족 회의를 시작합니다. 가장 최근에 갔다 온 공연이, 갔다 온 느낀 점을 말하자면, 네. 그렇게 많은 몇만 명이지? 8만 명? 혹시 SM 전 선배님들? 선배님들 덕분에 그렇게 맞아요. 대단한 무대 섰는데 우리 멤버들 기죽지 않고 정말 잘하고 멋있는 퍼포먼스 보여준 것 같아. 근데 물론 있지. 우리가 되게 KM 나눠서 공연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베이징에서 합류하게 돼서 그전에 우리끼리 연습을 못했잖아. 물론 리허설이라고 일단 리허설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랜만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. 괜찮아, 틀릴 수 있는데 틀렸을 때 완전 이상한 위치에 가 있고 해서 웃길 수도 있겠지만 웃었잖아. 우리가 사실 작년 SM타운 때도 무대 섰는데 그때는 정말 리허설 한 무대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고 안 틀렸고 틀리더라도 웃지 않았고. 물론 틀릴까봐 하는 게 리허설이긴 하지만 리허설을 하나 하더라도 본 무대처럼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보면 초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. 처음에 우리가 음악방송 가서 리허설이라도 조금이라도 틀리면 우리끼리 뭐라고 하고 막 자책하고 막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막 누가 뭐 보지 않는다고 체크하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건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누가 하나하나 놓치는 게 쌓이다 보면 끝이 없을 맞아요. 정말 변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잘이라 믿는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번 며칠 후에 가는 도쿄 SM타운에는 리허설 하더라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맞아요. 완벽한 동선과 완벽한 안무로 오케이. 최선을 다해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형.